사랑하는 남자와 지금 막 결혼식을 올린 주디 벤자민. 그녀는 두 번째 결혼이었죠. 그렇게 신혼 첫날 밤 두 번째 결혼도 악몽이 돼버리고 맙니다. 식을 올린 지 6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그녀의 부모님은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녀에게 모진 말만 해댑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독립하기 위해 가출을 결심하죠. 늦은 밤 라디오 방송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어느 날. Yes, I do. Hi, Jess. Also pretty obvious that you need guidance, security. What I'm saying is I think I can help you find a new life.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What does that look like to you? What, club man? The Fort Ord Army Base in Monterey, California. 그는 군 징집관이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벤자민은 입대를 결심합니다. Quit. Job like anything else. 하지만 군대는 그녀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하는데 벤자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직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이죠. 결국 얼차려를 받고 정식 입소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군 보급품을 지급받게 되죠. 너무 빡센 군대. 결국 집에 가려고 하는 벤자민. 그녀는 루이스 대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condos and the private rooms. And have you seen the bathroom? 하지만 본전도 못 건지고 집에 가지도 못해 화장실 청소만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정식 입소식을 하고 있는데 벌써 말년 병장 포스가 뿜어져 나오죠. 하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우선 훈련을 받아봅니다. 하지만 모든 훈련은 벤자민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 동안 받은 지옥 훈련을 경험한 벤자민이 결심합니다. It's only for three years. Captain Lewis, ma'am. We've got trouble. 탈영을 시도했던 것이죠. Benjamin, you are not fit to wear that. No shit. 결국 단체로 군장을 싸매게 되었죠. Never in all my born days met such ass as you. 그리고 이때 간부가 다가와 벤자민을 내무실로 부르게 됩니다. 다름 아닌 벤자민의 부모님이 찾아온 것이죠. How could you do this to your parents? Did I get you a car on your 16th birthday? 아무 말도 없이 군대로 사라진 딸이 원망스러운 부모님. Incapable of making your own decisions. All right. 이때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는 루이스 대위. 그러나 벤자민의 반응은 달랐죠. No, thanks. I think I'll stay. 아빠의 독한 말들이 오히려 그녀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말았죠. 그 누구보다 밤새워 열심히 광도 내고 훈련도 꾀부리지 않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훈련으로 모의 전투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팀과 홍팀, 적을 무너뜨려야 하는 임무였죠. 그렇게 분대원들과 함께 이동하던 벤자민. 홍팀의 지휘 차량을 발견했고 분대원들과 홍팀으로 위장해 그를 제압하기로 합니다. 지휘 차량을 얻게 된 벤자민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바로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홍팀을 싹 다 모아 전멸시켜버리려는 작전이었죠. 루이스 대위는 홍팀이 쳐들어온 줄 알고 금방 항복해버리지만 No, sir, we do not, sir, because we are all
사실 벤자민의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벤자민은 대령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이들이 신나 춤을 추고 있는데 거하게 취한 대위가 찾아와 괜히 꼬장을 부리게 되죠. But I have been assigned to a new post. 게다가 벤자민보다 못한 작전에 다른 부대로 발령까지 났죠. 그날 밤 꼬장 부린 대위를 위해 벤자민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바로 샤워기에다가 페인트를 잔뜩 넣어놓은 것이죠. 다음날 6주간의 훈련이 끝나고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잔하려고 술집에 모였고 벤자민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뜨밤도 보내게 되었죠. 훈련도 무사히 마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그녀.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공수부대로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었죠. 겁이 많은 벤자민이 과연 낙하산 훈련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비행기가 뜨고 모두가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벤자민을 위해 대령이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방법인지 결국 벤자민은 뛰어내리게 되죠. 공수부대에서의 훈련도 모두 마친 벤자민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밤을 함께 보낸 남자가 있는 근처였습니다. 그렇게 자대 배치와 함께 남자친구도 생기게 된 벤자민. 그리고 이곳엔 또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스 대위가 있는 곳이었죠. 비록 싫어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지만 새롭게 사랑을 시작할 남자친구도 만나게 된 벤자민. 그런데 루이스 대위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를 뒷조사한 것이었죠. 결국 규정 때문에 남자 아니면 군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벤자민. 결심을 한 그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결국 군대를 포기한 그녀. 그런데 길을 가던 중 한 여자를 빤히 쳐다보는 남자친구. 다름 아닌 전 여친을 쳐다보고 있던 것이었죠. 겨우겨우 마음이 풀리나 싶었는데 어이없는 계약서를 들이밀게 되었고 결국 군대도 포기한 벤자민은 사인을 하게 됩니다. 찜찜한 마음을 갖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죠. 축구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결국 4시간 뒤에 나타난 예비 신랑. 어디 있었냐며 묻게 되는데 전 여친을 만나고 왔답니다. 게다가 청소까지 해주고 왔다는 이 남자. 복잡한 벤자민. 이 남자가 그동안 한 짓을 돌이켜보더니 결국 결혼식을 뒤집기로 하죠. 그렇게 멋지게 한 방 날리고 당당히 길을 나서면서 이야기는 끝을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1980년 미국에서 개봉한 하워드 지프 감독의 프라이빗 벤자민이었습니다. 애지중지 자란 벤자민은 곁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만 했죠.
그런 벤자민이 두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에서 당당히 남자를 차버리며 홀로 서기를 위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